자, 오더님, 보험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? 보험 청구요? 일단 보험 청구는 뭐 다른 보험사 똑같아요. 보험 청구 기본 양식서, 그리고 치과 치료 확인서,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나 발치 점과 후에 파노라마 사진, 의사 소견서, 초진 차트 요런 게 필요하고요. 보존 치료 같은 경우는 이런 기타 서류는 필요 없고 덴탈 확인서, 치과 치료 확인서에 의사님께서 쓴 다음에 밑에 도장으로 쾅 찍어서 앱이나 아니면 팩스나 저희한테 주시면 보험금이 며칠 후에 띵동하고 지급이 될 것입니다. 현지 아빠님, 아무리 치아가 안 좋아도 5년 이내에 치과만 안 갔어도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 없겠죠? 맞아요. 아무리 치과 뭐 10년 전에 브릿지나 크라운 했다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돼요. 딱 5년 이내만 고지사항이 포함이 되시고요. 크라운 같은 경우 뚜껑을 열면 임플란트나 아니면 다시 크라운 하는 경우 있거든요.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. 또 브릿지 하는 사람들은 가운데 치아가 없잖아요. 양쪽 갈아가지고 크라운 한 다음에 세 개를 같이 연결하거든요. 그럴 때 크라운 한거 나중에 중간에 영구치가 없으니까 보상이 안 되고요. 옆에 있는 치아, 일단은 그 크라운 거 빼가지고 다시 임플란트나 크라운이나 브릿지 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.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